익심체가 보석을 나온다는 거지? 익심체. 오스트리아도 조금 어렵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영상을 좀, 제 영상을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략을 읽어보시거나.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할 줄만 알면 쉽죠? 저도 WC 그걸로 한번 했어요. 오스트리아로. 오스트리아로 한번 했었어요. 신놈 캐리어를 써가지고. 할 줄만 알면 WC를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스만보다 더 쉽게 할수 있어요. 얼로 가야지 되나? 얼로 가야 되나? 제가 39점인데. 여기 완전 꿀 지역이긴 한데,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다 먹어버릴게요. 여기 뭐땅필 만한 데도 없어요. 다 폈습니다, 얘들이. 섬을. 꽤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급? 포인트가, 몇몇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신선 로마 제국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겁먹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 되죠.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금방 합니다. 다 우리 다 똑똑하잖아, 머리가. 문제적 유로파인들 아니야? 여기 팔란 잡았나요? 잡았네요. 가스티아 놈들을 밀어내야지. 신성 로마 제국은 초반에 포인트가 이제 오헝 만드는 거, 오헝 제국 만드는 거에다가 뭐 중간에 보헤미아라든가 폴란드 이렇게 있거든요. 예, 안정도. 그리고 이제 초반에 조금 지나가면은 베네치아랑 싸우면서 이탈리아 쪽 그림자 왕국 못 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중반쯤 지나면은 신교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개종시켜 줘야 돼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신동 권위를 올릴 수 있는 관리가 돼야 돼요. 왜못 가지? 이놈이 맡고 있는 건가? 극적인 통화 개혁. 네.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갔네. 인플레이션 줄이는 거는 절대주의 안 떨어지죠? 73%. 커피 좋다. 커피 3투카짜리죠. 근데 오스트리아는 고생, 초반에 좀 바쁘게 고생하다 보면 후반이 편하잖아요. 후반에 캐리어가 나오면, 신농개혁 7단계 딱 돼가지고 캐리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유 있게 할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농을 한번 배워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은, 신농 근처에 있는 국가는 또 황제 될수 있어요.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이런 애들도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만 잘하면 신놈 땅을 정복을 안 해도 돼요. 원래 신놈 땅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이 다 신놈 땅이잖아요. 여기를 관리만 잘해서 개혁해서 다 합병할 수 있다면
이만큼을 정복을 안 해도 돼요. 그럼 되게 이득입니다. 시간 엄청 많이 줄여요. 더블 시간인데. 철의 수입. 오, 이 3성짜리였네. 이겨라! 이겼네. 99% 300원. 이득인 부분. 과학장 빵이죠? 이제 일로, 요쪽으로 무역을 옮겨줄 거예요. 코어를 박은 다음에. 발란이 아까 나왔다 그랬던 것 같은데? 라플라타? 언제 나왔던? 이쪽으로. 572포인트. 좀 이따가 시대관 2300원? 2300원 받고 바꿔 올립시다. 황제 되면 다 먹는 건 아니고 황제 된 상태에서 계약을 다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다 제 땅이 돼요. 제가 여왕이 없었나나? 아, 없었네. 336. 좋다. 나쁘지 않다. 계층치 완료. 깜짝이야. 포탈을 메시고 먹히고 있는데? 텔러포넥 아즈텍 아트사에게. 그쵸? 좀 봐야겠다, 상황을. 우리 믹스텍이나 먹을까? 믹스텍. 퓨전 없죠. 믹스텍에 금광이 두 개 있었어. 아, 믹스텍에 두 개가 아니고 밑에 두 개구나. 여기랑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내가 먹고 나머지 먹이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신학자 다이. 반값이 없어지네. 생산율을 그냥 하나 받을게요. 고용 가능한 용병 좋은가? 전기 소비. 코어 만들고. 마구야랑 마구 하나? 마구니가 꼈어. 계정을 먼저 합시다. 오스트리아가 왜 편하냐면은 황제용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황제용이에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보시면은 제국 권위 성장 변동체라고 있죠. 제국 내 야망 10%. 요게 제국 권위를 성장할 때 10%를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 근데 얘들 성교, 신교였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얘들이 지금 종교가 뭐인지, 종교전쟁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이는데,
여긴 또 개혁교회네, 또. 난리가 났네. 네. 저건 또다 카톨릭이고. 덴마크가? 덴마크가 보통 신교로 많이 갔는데. 오스트리아로 할 때는 저거 신교 나오면 나온 족속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개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조금 빡시죠? 쉽진 않죠. 다 때려잡아야 돼요. 욕을 하면서. 루터와 칼뱅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저는 되게 오스트리아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딴 나라 그냥 정복질 하는 나라. 오스만도 정복질 하는 나라인데, 보통 WC 할때 오스만 많이 추천하고 초보자들한테 많이 추천하는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전쟁만 해서. 근데 이렇게 뭐 이런 거 포인트 있고 이런 나라를 좋아합니다. 개혁을 하고. 뭐 잉카나 아즈텍이나 아니면 북미 인디언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애들 좋아해요. 명나라도 좀 저게 개편됐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게. 시스템이 좀 어려운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명나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옛날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지금 탐험은, 네. 이제 이 아시아 쪽은 안 가기로 했죠. 이게 뭐 굳이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가봤자 의미가 없고.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 이제 인도를 먼저 혹시 여기를 인도를 까볼까? 여기가 몰디브가 보통 안펴 있거든요. 몰디브 가서 몰디브에서 실론에서부터 올라가면 인도 먹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좀 머니까 또 병력 태우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그만 피고 우리 아메리카를 펴야겠어. 아리기팡. 도쿠가와라고 있는데 육군 한개 올릴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를 찍으시면 되죠. 육군 한개 변동치가 있는 아이디어. 가령 양 보시면 국가 인력 변동치 있고 맨 끝에 하나 육군 병력 한개 변동치 50% 있고 아니면은 귀족에도 아마 있을 걸. 인력 변동치 33%. 네. 이런 거 찍으셔야 되지. 그냥 찍혀지진 않아요. 아니면 뭐 건물 중에 인력을 올릴 수 있는 병영 같은 거 이런 거 병력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수입이 있어야겠죠? 수입이 있어야 올리니까 땅을 많이 넓히면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 뭐야 졌잖아. 이씨. 그냥 한계치 내에서 굴리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가? 자, 믹스텍. 여기 코요리판에 코 하나 만들고, 델로 아판에다가 하나 만들고, 태페 아착 태페 아착 코익스툴라 후아칸 믹스텍 금강 먹고 우유 먹고 자 측량의 미지팽 자치도를 올려라. 아, 들라파넥이 멕시코가 이겼나 본데? 예. 틀라파넥이 보석 있고, 멕시코가 아즈텍의 속국인가요? 틀라파넥의 속국이네요. 틀라파넥을 찍고 아즈텍 먹어서 이쪽 보석 먹고, 이쪽 보석 먹고, 이쪽 금강 먹고. 아, 근데 시비가, 예, 네, CB가 있어가지고 코어 박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기다릴게요. 원주민 흡수.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는데 독립 하려면 아직 멀었지? 보생성 보헤미아를 칠 예정입니다. 과학장 10%. 카리브야, 카리브야. 대형놈들이 5투카를 떼어가고 있고, 쿠바가 6투카 떼어갔고, 포르투가 2투카 떼어가고 있고, 도둑놈들. 우리가 번 돈인데. 훔쳐가고 있습니다. 3개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는 거야. 별 의미 없어. 3개를 줄 벌써 뺏겼잖아요. 별 의미 없는데. 아, 반란. 이게 남이 핀딱 먹을 때는 이런 게 조금 짜증나죠. 왜냐면 반란 일어나니까. 포르투갈 문화 수용할 수 있나? 아하! 고맙네요. 카스티야, 포르투갈. 반란 좀덜 일어나겠네. 영국놈들만 수용하면 되겠다. 프랑스랑 영국놈들. 빚은 먼저 갖고 인플레이션 안 오르게 해야겠네. 아, 얘들이 합쳐 있어가지고 셌구나. 별로 안 쓰는데. 픽업을 할때 먼저 가볼게요. 그거 만들었고요. 잘 만들고 있네, 그거. 오케이. 이트사를 먼저 먹죠. 아, 텔레파넥이 동맹이군요. 네. 체크하고 들어가서 그럼 같이 때려야겠네. 아, 이거는 질것 같은데? 이쪽으로 수송해서? 얘가 때려 올까? 오케이. 여기 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겼고. 오케이. 귀찮아. 배가 터질라. 안 터진다. 저거 수리하고 가면 안 될까요? 잠깐만, 아까 어디 출발했지, 우리가? 출발지가 어디지?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터지겠는데. 안될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금광 푸노의 하나 고갈. 터지네. 들어왔죠? 어우. 받아들임. 개종. 무슨 자양이냐? 성직자? 아, 지금이 1628년이니까 4년만 뻔히 뻗팅기면 15% 사라지는데. 매월 2씩 진행되고. 잘 보고 있다가 달랑말랑할 때 빼죠. 자, 코 박았나요? 옮겨볼까요? 지금 우리 무역이 8투까지인데 더 안 벌릴 수도 있어요. 해보는 거지. 벌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인이 얼마 없어가지고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상인이 더 이제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상인이 달랑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준주를 바뀌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도 맨날 무역 맨날 얘기하는데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겠죠? 몇 가지면서. 클릭이 안 되셔? 여기 더 먹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대영제국, 쿠바, 포르투갈, 프랑스 땅이 있습니다. 얘들 땅을 다 뺏으면 돼요. 무역가치는 올라갔는데 10투카짜리로 거의 9.7, 10투카 올라갔는데 우리가 점유율이 적어서 그래요. 이 카리브 전체 이 역가지를 다 먹어야 됩니다. 13 식민지 나왔네. 13 식민지. 큐바. 큐바. 칼른드웨어랑 휴전도 말고. 아, 이거 뭐야? 바쿠바? 흔들리는 우리 가문, 유신감소. 바큐바? 또 만들었고. 785, 2300원. 2300원. 하나를 위로 올릴게요. 바쁘다. 내 방에서 싸우려니. 개종. 16%. 빨리 들어가.
새 정착지 기본 세금. 루바와 휴전기가 만료. 자, 바쿠바랑 동맹이 루바랑 카젠바. 루바 동맹이 콩고. 잠깐만 안 되겠네. 이단 정화 명령. 아, 이거 섬을 달릴 일이 먹으려니 아주 귀찮네요. 자동 수송. 상인 비방. 외교적 무역. 스페인과 동맹이 깨져야 되는데. 민간 도금업자도 부패도 올릴게요. 아, 부패도가 안 줄어들어요. 기술테크 차이가 있어가지고 줄어들지 않네. 오케이, 무역중심지. 황금해안. 야, 이 내리면 되는 거를, 아, 너무하잖아. 오케이, 이게 우리가 먹은 거요? 푸에토리코도, 포르토리코도 먹어야 돼?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침침한데. 원주민, 예. 금방 픽었다잉. 그러면 이렇게 빈땅 먼저 쿠바 먹었고 개종했고 섬이 더럽게 많네. 이래서 해적을 못 잡는 거예요. 도망도망 댕기잖아, 해적들이. 콩고. 신경 쓸거 없어요? 동맹 깨면 되니까. 봉쇄된 항구. 재밌는 분이시네. 자, 개종. 3년. 무역력. 뭐야 이건? 오 봤어요 지금? 뭐가 하늘에 하늘에 청보리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어 이거 뭐야? 양모 한패의 위력이구나 이게. 자, 이 고용 가능한 용병.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어, 철창이 쳐 있네.